사기 열전 34. 전담 열전. 왕의 피를 물려받은 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전담은 즉 현 사람으로 옛날 제나라 왕 전시의 후예이다. 전담의 사촌 동생 전영과 전영의 동생 전횡은 모두 호골이고 집안이 강성하여 인심을 얻을 수 있었다. 진섭이 처음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 왕이 되었을 때 주부를 보내 위나라 땅을 침략하여 평정하고 북쪽으로 정현에 이르렀으나 정현의 성문은 굳게 수비되고 있었다. 전담은 거짓으로 자기 종을 묶고 젊은이들을 데리고 관하로 가서 종을 죽이는 신용을 하였다. 그는 적현 현령이 나오자마자 죽인 뒤 세력 있는 관리의 자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제후들은 모두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스스로 일어서고 있다. 제 나라는 옛날에 세워진 나라로서 내가 그 전시의 후예이니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는 마침내 스스로 제 나라의 왕이 되어 군사를 일으켜 주부를 쳤다. 주부의 군사가 돌아가자 전담은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제 나라 땅을 점령했다. 진나라 장수 장한이 임제에서 위나라 왕구를 애워싸자 사태가 급박해졌다. 위나라 왕이 제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자 제 나라 왕 전담은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를 도우러 갔다. 그러나 장한의 군대는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한밤중에 재빨리 공격하여 제나라와 위나라 군사를 크게 무찌르고 전담을 임재 아래에서 죽였다. 전담의 사촌동생 전영이 전담의 남은 병사를 거두어 동화로 달아났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익한 하루 보내세요.